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오늘은 축구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축구화 관련돼서 뭐 글도 쓰고 뭐 했었죠. 리뷰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올댓포츠 사이트에 제가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올댓포츠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지금 본인이 만든 거죠. 본인이 만들었는데 제가 할 때보다 훨씬 잘 되고. 네, 네, 네. 하여튼 저는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축구화를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한 집에 한 4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아시죠? 제가 머리 때리는 그 영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의 어떤 축구화 리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중계를 하는데 아, 축구화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색깔이 축구화 이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디다스에서 새로 나온 축구화래. 프레데터래. 아 그래? 마침 아디다스에서 아주 멋진 축구화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프레데터가 출시한 지 30주년입니다. 네. 1994년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1994족밖에 없는 이 축구화가 한쪽에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걸 열기 전에 그 전에 축구화부터 한번 아. 네, 우리가 다 갖고 올 수는 없었지만 프레데터가 지금까지 이번 모델까지 하면 26번째 모델이거든요. 26쪽 중에 저희가 한 6쪽 정도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게 프리시즌. 프리시즌. 프리시즌이란 축구화인데 아마 이게 백업 라인이에요. 이게 복각판이고 네. 보시겠지만 이게 인도어용인데 실제로 백업에 사인이에요. 실제 백업 사인이에요? 실제 백업 사인입니다. 네. 집에서 냅두면 아들이 훔쳐갈까봐 집에서도 말 안 하고 백업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백업 색깔이에요. 사실 프레데터 하면 검빨. 그렇지. 검은색 빨간색인데 백업이 샴페인 골드 이런 색 하면서 백업의 색깔인 은색 빨간색 흰색. 이게 베컴의 프리시즌. 이게 프레데터의 특징이 뭐냐면 표면에 있는 이 뭐라고 해요? 돌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프레데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94년 월드컵 처음 나왔던 프레데터의 복각판을 그렇죠. 아. 제가 와이프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이코닉한 신발이었죠. 네. 제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렇죠. 그 축구와 와이프의 결혼식 할 때 신었던 구두, 조그만 아기 신발을 한동안 전시해 놨었어요. 맞습니다. 집에 주호인의 집에 가면 그게 있었어요. 맞나요? 가서 봤죠. 네, 네. 축구화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 축구화 그게 프레데터였는데 네. 베컴이 이게 돌기가 처음엔 더 심했거든요. 아마 그 복각판이 엄청 심각할 엄청 심해요. 거예요. 네. 이게 돌기가 너무 심해서 사실 그 선수들이 안 신겠다고 해야 돼요. 사실 약간 징그럽게 네. 자, 이거는 사실 돌기 그때 비하면 돌기 수준 아니야. 베컴이 그때 잘 나갔는데 스포츠카를 샀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거랑 아디다스에 달려가서 광고비를 많이 줄 테니 신어봐라. 근데 베컴이 신으면서부터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베컴 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네. 그 다음이 이게 펄스. 펄스. 아 이게 명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펄션인 것 같아요. 예. 펄션은 뭐예요? 그 3단계가 있잖아요. 중간 단계. 아 이게 이제 최상급의 축구화가 아니고. 네. 이게 되게 명기입니다. 2004년에 나왔을 거예요. 유로 2004 때. 이 신발을 다 신고 나왔습니다. 이거 많이 신었어요. 많이 신었어요. 네, 그리고 이 축구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07년 정도에 나온 파워스 오브. 파워스 오브.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막 모래 안에 여기 있고. 모래 있어. 그래. 모래가 여기서 슈팅할 때 이 모래가 힘이 실린다고 해가지고 모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색깔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와 혁신적이다라고 혁신적이다 했죠. 사실 못 느끼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제가 마이 아디다스라고 명동에서 직접 한 겁니다. 아... 20번 블루블레 제가 프랑스 국기를 받았는데 왜 뭐 프랑스 뭐 아버님 프랑스 사람인가요? 왜 프랑스 국기를 해놨죠? 한국 국기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정말 많이 기억하고 있는 2002 박지성 축구화. 아... 매니아. 매니아인데 이거 완전 최신 느낌인데요? 복각판입니다. 아 복각판. 그때 매니아는 비싸서 못 신었어요. 네.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이 신발을 신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이 너무 나이키 이미지가 강하지만 2002년 월드컵 때까지 아디다스 선수였습니다. 네. 이 매니아는 이 텅,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폴드 텅이라고 폴디드 성이라고 이게 엄청 인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왔고 아, 네네. 이 텅, 이게 프레데터의 그거죠. 텅 길게 그것도 베컴 좀 이렇게 길게 신었잖아요. 베컴은 아예 빼서 네, 아예 빼서 신었죠. 이렇게 신었어. 네. 그리고 여기 로미오 자기 아이들 이름 갖고 네. 네, 그랬던 축구화인데 이게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선수들이 다 이거 신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프레데터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프레데터였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 세대 이게 LZ입니다. 그래 이거는 나도 신었었어요. 네. 이 축구화 편합니다. 편하죠. 네. 이게 LZ가 됐는데 이 LZ는 한꺼번에 설명해야 된 게 이게 프레데터 아디 파워입니다. 이때부터 가죽을 안 쓰기 시작해요. 프레데터의 어떻게 보면
뭔가 아이코닉한 게 가죽에 묵직한 축구화였는데 엑스 아디파워 이게 2011년 12년일 텐데 이때부터 가죽을 안 쓰고 있어요. 이 축구화는 참 가볍고 좋은 축구화인데 그건 있어요. 프레데터 특유의 강력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묵직함 이런 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프레데터의 우리가 아는 그 건빨에 강력한 게 있었는데 이 아디파워부터 프레데터가 좀 변화를 꿈꾼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여전히 좋은 축구하지만 그렇지. 옛날의 프레데터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투박함. 그렇죠. 시대와 지남으로써 미래와 프레데터의 어떤 그 결합을 과거의 프레데터와 미래를 결합을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네, 이겁니다. 저 보고서 좀 놀랐는데 30년의 그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시죠. 네. 1994쪽밖에 없는데 네, 전 세계에. 근데 이제 이거는 678번째 축구하다. 그죠?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우와. 이 색깔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빨간색이 아니네.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자주색? 자주색과 네. 검은색의 조합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 오른쪽에 프레데터의 역사, 그러니까 프레데터 축구 디자인에 대해서 94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 생각이 진짜 나죠. 야. 진짜 가볍다. 진짜 가볍다. 네. 프레데터라고 써 있는 것도 진짜 좋고. 역시나 이 돌기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만지면 이 뻑뻑함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여기는 부드럽게 미끌거리지만 여기 돌기 있는 곳은 손이 잘 안 밀리는 통에도 이게 있네. 통에도 이게 있네. 네. 야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완전 특이하죠. 이게 네. 저희 옛날에 매니아 같은데 보면 통에는 없어요. 통에는 다 없어요. 네, 통에는 네. 없는데 통에는 다 통에 없네. 있네. 예전의 감성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볍고 진짜 가볍고 네. 이 뒤에 이 뒤꿈치 잡아주는 이게 있잖아요. 네. 예전에 여기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 옆쪽까지 오면서 제가 신어봤다는 유튜브들을 좀 봤거든요. 외국 유튜브 유명한 사람들. 들썩거리지가 않는데요. 아 축구화가 여기서 쿠션이 잡아주니까 네, 발뒤꿈치가 정말 잘 잡아줘서 축구화로도 정말 대단하고 이 안에도 이 지금 돌기가 없는 부분에도 이렇게 만지면 어떤 살아있는 동물의 비늘을 만지는 거죠. 비늘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로 이게 딱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봐봐요. 여기 아디다스 여기도 이게 이것도 돌긴 거예요. 네, 네. 삼선에 딱 보면 여기에도 다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상어 네. 같다. 상어. 상어? 상어에 가까운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이게 상어잖아요. 포식자잖아요. 이 프레데터라는 게 포식자라는 뜻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꼴잡이들이 신는 그러니까 그렇게 파워풀하다. 아. 이게 94년에 진짜. 나온 이유도 90년 월드컵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우리 봤잖아요. 한보관 아저씨의 이 중거리 슛. 네. 그때 대회에서 월드컵 역대 최소골. 경기당 2.21골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피파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오프사이드를 개정하고 골키퍼 백패스 하지 말고 백태클하면은 이제 많이 잡아놓고 그리고 아디다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인구도 반발력 좋게 해요. 공인구 그 반발력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축구가 이거야. 골 많이 넣어야 돼. 골 많이 넣어야 돼. 골 많이 넣어야 돼. 골키퍼를 울게 해주마. 아 그러네. 네. 깔창 빠지나요? 깔창 빠지고 네. 여기에도 지금 미끄러지지 말라고 와. 미끄럼 방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너무 깔끔해. 네. 잘 만들었네. 신경 많이 썼네. 와 안에 진짜 되게 깔끔하게 잘 마감이 돼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 텅을 잡아주는 이 끈에도 이렇게 프레데터라고 써 있고 중요한 건 그냥 텅을 봐도 여기에 프레데터라고 자수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네. 이게 흙바닥에서 차다 보면 이게 다 끊어져서 네. 사람들이 결국엔 자르고 하거나 네. 아니면 집에 있는 고무줄 붙여서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거 보니까 축구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아까워서 못 신겠다 근데. 종종 이런 거 좀 좋은 축구 하나 멋있는 축구 나오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해보시죠.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저희가 따로 이 컨텐츠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축구화 시간이었습니다. 네.